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애써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생각이 좁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걸 계속 우리가 힘쓰고 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틈만 나면은 생각이 좁아져서 이제는 뭐 내 생각만 항상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내가 본 것만 정확하다는 식으로 이런 편협된 주장을 하기가 쉬운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건 뭐 나이 들어감의 문제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쳐다보면은 아니,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뭐 크지도 않았는데 눈이 막 점점 작아져서 야, 이게 인생의 법칙이 이런 건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든지 친구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면 눈부터 봐요. 이 사람은 안 작아졌나 보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 법칙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지금 뭐 육신의 눈이 작아지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쌍꺼풀 수술을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육신의 눈은 이렇게 작아지지만 마음의 눈은 더 커지고 마음의 눈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편협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자꾸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 구절이 이제 종종 떠올려지는데요. 세 번역으로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좁은 눈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니까 주신 말씀인데 어떤 답답함을 토로했는가 하면은 2절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이 자녀 없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은 이리 좀 나와봐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경험 세계에 함몰되고 내가 보고 있는 이것밖에 께는 더 해석할 도구가 없다가 보면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우울해지고 자기가 초라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은요 갈수록 그렇게 좁고 폐쇄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좀 봐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그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사도신경에서 쭉 고백을 하는데 모든 말씀이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패러다임이 부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부활하심으로 한번 눈이 떠여진 제자들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완전히 제자들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제자들이 목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52절 5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 보면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것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자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도하고 나서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 이런 태도가 바뀌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주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럴까요? 사실은 보통 이제 설명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용사가 됐던 거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이 사건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출발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이전에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서 이미 제자들이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도하면서 그때부터 변화의 출발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느냐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거기까지가 여러분 인생의 넓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의미를 참 깊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파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둘을 나누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오르사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그 의미를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께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제안을 받으시는 이 제안 받으심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천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의 의미를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균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회라는 거는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녁에 드실 영적인 찬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5년 뒤 10년 뒤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이 원근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게 목회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설교를 위해 가지고 한 주 내내 찬거리를 준비하고 추석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게을리 하면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잘 할까 이렇게만 머물면 안 되고 늘 이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가정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이 된다는 의미는 오늘 저녁에 이 아이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지만 늘 이 아이에게 일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균형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 이거는 제자들의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인도하심과 공급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뭘 지향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인식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데 그저 오늘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계시면은 그건 시야가 너무 좁은 거고요. 또 반대로 그저 설교라는 게 그냥 뭐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하는데 오늘 현재 양식을 잘 준비를 못한다면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 갈 수 없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이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이 쉐키나의 구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을 누리려면 이 쉐키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 속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삶에서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의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 제가 몇 차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광대하시니까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하겠으며 그럼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그래서 이 무지한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과 같은 형태를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설명이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면 허리 아프실 텐데, 그런 건 우리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 계시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이 표현은 그 통치하심을 뜻하는 의미예요.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다, 앉아 계시다, 이 이미지는 그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성경에서 우편,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편 137편 138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오른손이 나오죠. 또 에베소서 1장 20절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오른편에 계심, 위엄과 또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이델베르크 문답 50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잘 들어보세요, 그곳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김헌수 목사님이 쓰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뭘 우리가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다는 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또 반가운 거 한국교회의 대안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서른 몇 명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고 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요 월요일 되면은 교회가 흔적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모임은 다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1년 좀 지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하더니 한 7년, 8년 넘어가니까요. 1년에 등록이 한 4,000명, 4,500명씩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언론이 인터뷰를 해가고 또 막 청년들도 와서 묻고 뭐 목사님도, 후배 목사님도 와서 묻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부흥의 원인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계속 묻고 우리 동기들은 또 저를 다 알다 보니까 계속 그 참 내가 너를 아는데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원인이 뭐냐고 막 계속 묻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제가 한결같이 해준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진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만 늘어나면은 막 이게 착각해서 교만에도 좀 빠지고 그럴 것 같겠는데요. 그 선을 넘어서니까 이 교만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이제 하나 알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의 원인을 내가 다 안다면은 내가 교회의 머리지 어떻게 주님이 머리시겠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요. 종종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뭐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는지 내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내가 안다.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의 물꼬를 가로막을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을 종종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물꼬를 내가 가로막지 않도록 좀 잘 비켜서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 노릇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종종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그 사실을 상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 교회의 멤버로서 저 담임 목사가 요새 좀 교만해져가지고 저 설치고 다니면서 저게 지금 머리 되신 주님의 사역에 좀 방해가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예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 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하신 머리 되신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에 방해꾼이 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계속 부흥의 물결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이제 60살이 되다가 보니까요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세상의 원리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렇게 30대 때는 인생을 내가 피곤하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실 거 없습니다. 인생은요 편승하는 게 편승.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호숫가에서 자기가 노져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은혜의 물결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 순리예요,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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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그 순리거든요. 그걸 아래에서 물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 하나님의 순리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아,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흘려받고 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이유 없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영리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가정으로 주셔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셨는데 괜히 그 지나가다가 어떤 옆에 옆동 아줌마를 보고 그 사랑을 그 아줌마에게 흘려보내주면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실 건데. 그 일하라고 회사를 보내놨더니 그 쓸데없이 그 남의 부인 있는 남편을 보고 사랑을 글로 흘려보내다가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은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만 가면 됩니다.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의 순리는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이 교회는 내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창업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꾸 뭐 그 목사님들 보고 목자다 목자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호칭 바꾸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무슨 목자예요? 담임 목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돕는 양모리 개입니다. 개. 양모리 개. 저는 양모리 개예요. 개. 그렇다고 저보고 이 개 같은 놈 그러지는 마세요. 목사가 목자 아닙니다. 목자는 주님이세요. 모든 수종들은 우리 인간은 양모리 개예요. 그래서 저는 동물농장 같은 걸 볼 때마다 우리 동료한테서 많이 배웁니다. 아, 양은 저렇게 모는구나. 얼마나 바쁘게 이 양모리 개가 다니면서 양을 우리 안으로 모는 일을 돕느냐고요. 인생의 행복은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순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세 자녀와 분당 우리 교회 이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순리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막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그쪽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순간 내가 망한다. 이 원리를 아니까 혼란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원리를 고백하실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마음의 순리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모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3년 동안이나 그 찬양은 늘 제게 은혜가 돼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제자들이 3년간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늘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3년간 누리다가 그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니까 당연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 장로인데 난 믿음이 좀 좋은데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주님이 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가족 이민을 가족들이 떠나셔가지고 저는 그때 누나네 집에 잠깐 얹혀 지냈거든요. 둘째 누나 집에 얹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운지, 미국 가 계시는 동안에 가보지도 않은 미국, 뭐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늘 미국이 그립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저는 뭐 그 나라가 뭐 어떤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그 나라에 가고 싶고 그 나라가 그립고 결국은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 내 정말 내가 주님께 이런 평가만 받으면 내 소원이었겠습니다. 이 찬수 목사는 그저 교회 키우는 데만 관심이 많은 자라 이런 평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면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이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신문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성추행했다? 누가 공공횡령했다? 누가 무슨 짓을 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골로새 3장 5절에서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사모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저질스러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능력은 없다 소리는 들어도 너무나 불결한 목사라는 평가는 이거는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설교는 잘 못한다 소리 들어도 우리 담임 목사는 거룩한 목사야. 우리 담임 목사 거짓말 안 해. 우리 담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목사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 아닙니까? 땅에 끝만 그 영적인 돼지처럼 그 돼지 목뼈는 구조상 위를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꿀꿀거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더러운 행실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회복이에요. 헌신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도 회복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하늘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사모하는 거 좋은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그 신학교로 들어가던 90년대 초에 담이 선교회라고 온 대한민국을 바깥 뒤집어 놓은 그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992년 제 기억으로 10월 28일인가?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막 집 팔고 논 팔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막 모여가지고 그냥 흰 옷 입고 찬송만 부르던 그 가슴 아픈 현상. 그게 다 이단이에요. 그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든지. 그 1992년 10월 28일 교회가 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을 당했냐고요. 진짜 이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더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공부도 안 하고 수능시험 준비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원합니다.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한 3, 4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모처를 모셔서 이 아들이 이게 무지해요. 막 어떻게라도 구경 하나 더 시켜드리려고 그때가 또 봄이라가지고 막 그 개나리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뭐 진달래 구경도 시켜드리고 막 여기저기 막 벚꽃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럼 모시고 가고 그 미국 들어가시기 전날까지 막 과하게 이제 했더니 이게 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 계시는데 못 넘기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이 저보고 너무 가책 느끼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위로하고 그런 정도였는데요. 아,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그때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때 뭐 그 신우이한테 들었다고 그러던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막 사경을 헤매시다가 잠깐 정신이 이제 들어오시면 막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나 이제 주님 만나러 간다고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간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경을 헤매시고 그랬는데 기적같이 살아나시죠. 기적같이. 지금도 뭐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거든요. 왜 주님은 당신의 딸이 그렇게 죽어 주님께 가기를 사모하시는데 왜 그때 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데리고 가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쁘게 인생을 마무리하실 텐데 왜 안 데리고 가시느냐고요. 왜 안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분의 막내 아들이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철딱선이도 없고 판단력도 흐리고 그런데 여전히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새벽마다 이런 새벽마다 일어나 우리 아들 이찬수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우리 어른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죽지 못해서 안다.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사니. 네가 내가 살려줘서 사는 거지. 아,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하느냐. 네가 오늘도 호흡이 있는 거는 이 땅에서 네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사명. 그렇게 허송 세월을 하려면 얼마나 억울하니. 여기 뭐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 많은 분 계세요. 95세보다 많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95세 된 저희 어머니도 사명을 따라 새벽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어른들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아직 사명이 있다. 아 근데 뭐 어른이 딱 깼는데도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 제가 참 우리 하나님은 제게 너무 자상한 분이에요. 오늘의 이 설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예화를 제공하기를 원하셔서
TVN 제작진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셔서 지난 월요일 날 재방송을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TVN에 보니까 응답하라 1988 그거를 이제 그 재방송으로 보여주는데 신기하게도 딱 요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중간에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그 고등학교 여학생 아닙니까? 덕선이라고. 그 이제 여학생이 이제 그 자기 눈으로 이제 쭉 이제 그 나레이션이 돼가지고 뭐 설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예,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옛날에는 장례를 다 앞마당에서 치렀잖아요. 전도 굽고 손님 대접도 하고 식사도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그 드라마에서 펼쳐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여고생이 보니까 이게 어른들이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고모들은 와가지고 막 반지 자랑하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또 자기 아빠한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 언니하고 너무 실망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아들 딸 그동안 믿고 사신 게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너무 이제 실망을 해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쭉 드라마가 전개가 되다가 그 큰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이분이 무슨 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장례식에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지막하게 밤늦게였던 걸로 기억, 새벽이었는지 밤늦게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야? 자기 동생이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형에게 와락 달려가가지고 통곡을 하는데요. 못한다고 이제 왔어. 못한다고 이제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 너무 정겨워요. 전라도 말로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울음이 터지는데요. 그 고모들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미국에서 온 큰아버지하고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이제 그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이런 그 나레이션을 펼치더라고요. 어른도 아프다. 어른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어른으로서의 일들에 바빴을 뿐이고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도 아프다. 제 아내랑 같이 보고 있어서 막 그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많이 많이 쓰는데도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그냥 참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왜 지방 집회를 가끔씩 가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해요. 두통에 근육통에 막 이것저것 머리 아프다가요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다 나아요. 분당만 벗어나면 아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집회 왜 가끔씩 가는지 아세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미국 집회 강행군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주에서 금토 주일하고 새벽 비행기 타고 다른 주로 가가지고 그날 월, 화, 수 집회하고 어떨 때 주일날 설교를 다섯 번, 여섯 번 할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분당에 공기가 무거운 거예요, 공기가. 뭘 의미합니까? 이 작은 그릇에 분당 우리 담임 목사 노릇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요, 이거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니들이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아도 문제없는 건 그만큼 이 가정에 니네 엄마, 아빠가 그 무거움을 견디고 있는 거다,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어 이 교회의 아들, 담임 목사인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들 해나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
누리고 즐기는 것 아닙니다. 견디는 곳이에요. 사명으로 무거운. 오늘 성령님이 그 예수 믿는 가정에 엄마 아빠 그 가정을 지키려고 견디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 다미 선교회처럼 뭐 회사도 때려치우고 뭐 수능도 다 때려치우고 이게 우리의 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참 힘에 겹도록 수고하며 견뎌내는 이 과정이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의미를 알고 고백해야 되겠기에 하나하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무소부재하시며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지쳐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와 승천하심의 의미가 가슴 속으로 새겨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며 성찬 예식 분병하게 될 텐데요, 오늘 먼저 기억하실 것,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모든 분들도 영으로 똑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병하는 동안에 우리 사부 찬양대 권숙희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물가로 나오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분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네 너무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 조각을 손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하심이 내 삶에 거룩을 향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로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반으로 찢어서 그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분잔하실 동안에 우리들의 찬양 512번입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분병하도록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가진 꿈,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가진 꿈,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
기억하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새기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땅 그저 의미 없이 사는 존재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원하며 그런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건설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 부활하심의 의미, 성전하심의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예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거룩을 향한 갈망이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은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고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십자가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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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